봅시다. 뭐가 넷플릭스와 왓챠의 차이점이라네요. 이게 한번 딱 발랐을 때 처음엔 좀 광이 나는데 휴지로 딱 누르면 진짜 매트하고 이뻐요. 되게 시원해요. 좋아요, 되게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이보그를 촬영하러 온 화사입니다. 예이. 네. 예전에는 되게 완전 큰 가방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좀 보통 사이즈거나 좀 미니미니한 사이즈를 되게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. 가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제가 막 싸고 다니는 그 짐들이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좀 좋은 습관을 길러주겠다 싶어서 가방을 작은 걸 많이 맵니다. 또 이렇게 재킷백. 네, 그러면 한번 살짝 홈쇼핑 같다. 일단 뭐 휴대폰. 제가 항상 이렇게 휴대폰에 굉장히 되게 무관심해요. 그래서 항상 투명 케이스가 좀 노란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하얗네요. 제가 폴라로이드 두 장을 들고 다니는데 이건 아마 싱가포르 갔을 때막 제가 소파에서 막 누워있다가 사진 찍어줄게 했더니 이제 제가 장난으로 한 포즈인데 그냥 뭔가 느낌이 좋아서 넣고 다니고요. 그리고 이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일대예요. 되게 오래된 사진이네요. 이때 왜 아이스크림 있지? 근데 아, 이때 화장 진짜 진했네요. 네. 좋아하는 어플이라. 아, 저 심심할 때 이거 인기글. 대기가 엄청 길어질 때이 인기글 보면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좁은 시야로 세상을 항상 겪다 보니까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되게 많은 재치 있으신 분들이 막 올려줘요. 봅시다. 뭐가 넷플릭스와 왓챠의 차이점이라네요. 넷플릭스. 풍요 속의 빈곤. 볼건 많은데 볼게 없네. 인정. 왓챠. 이 영화가 없다고? 이 영화가 있다고? 이 드라마가 없다고? 이 드라마가 있다고? 인정. 나 진짜 왓챠 이렇게 보다가 뭐야, 이 영화가 있다고? 이렇게 봐요. 이러다가 아, 이 영화는 그럼 당연히 있겠다 이렇게 치면 뭐야, 이 영화가 없다고? 좀 이런 느낌이에요. 이런 재미를 선사를 해줍니다. 네. 뭐 지갑. 네, 지갑이 있네요. 전 무조건 큰게 좋았나 봐요. 지갑도 무조건 장지갑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점점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. 좀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물품 같은 게. 이거 전에 썼던 게 별이 언니가 몇년 전에 생일 선물로 줬던 생로랑 카드 지갑이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 들고 다녀서 많이 이렇게 실밥도 까매지고, 뭔지 아시죠? 이 카드가 너무 이쁘더라고요. 카드 지갑이. 그래서 샀어요. 뭐, 체크카드 두 장이랑, 그리고 백화점 카드, 집키, 또뭐 있냐? 아, 운전면허증이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, 아, 제가 요 근래에 한번 어디 이렇게 자그마한 밥집을 갔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명함을 받아왔습니다. 굉장히 TMI죠? 자, 그 다음. 아, 여기 있다. 자, 1번, 2번. 짜란. 향수. 이게 크리드라는 향수인데요. 제가 원래 샤넬 향수를 한 4년? 이렇게 막 볼링공 산장처럼 한그 향수인데, 베이지 색깔 있거든요? 그거랑 핑크색이랑, 그거를 진짜 오래 쓰고, 진짜 많이 썼어요. 큰 거를 사도 한 달도 못 가는 정도로 제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장만을 했어요. 크리드, 로얄 워터라고. 이거는 조금, 중성적이에요, 향이. 조금,
남자 향수 같기도 하고 되게 쿨한 여자 향수 느낌도 나고 되게 시원해요. 좋아요, 되게. 제가 좀 많이 부르는 편이긴 해요. 크리드입니다. 이향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저는 어디 항상 놀러 갈 때마다 향수를 사거든요. 놀러 가는 곳에서 또 새로운 향수를 뿌려서 이제 그때만의 추억 그 냄새로 남겨두기도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. 아, 이거 제 가방에서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. 바로 집게핀입니다. 제가 이거를 진짜 엄청 애용하는 제품이에요. 그냥 휴대폰도 필요 없어요. 이게 제일 저 애용품인데 단단하게 딱 고정되는 집게핀이 좀 드물더라고요. 이게 꽂아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계속.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단단하게 빡 잡아줘요. 거기다가 이제 실버여서 좀 컬러도 잘안 타고.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맨날 고데기를 어떻게 하고 댕겨요? 그러니까 그냥 바쁠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거죠. 좀 이런 느낌으로. 이거 모르겠어요. 선물 받아가지고. 여기 보이시나요? 금동 색깔. 이거 똑같은 거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산지 모르겠어서. 연락 주세요. 그리고, 이제 제가 오늘 또 고급 화보 촬영을 하러 왔잖아요. 이런 촬영을 할때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손톱이에요. 이거는 이제 키스 뉴욕이라고 제가 또 뮤즈로 있는 제가 갖고 다니는 이유는 완전 손톱계의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에요. 완전 바로 탁탁탁탁탁 붙이고 이제 바로 또 다른 거 바꿔야 되면 딱딱딱딱 바로 뗄수 있고. 근데 심지어 이렇게 활동할 때 손톱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. 이 손톱이. 그래서 급할 때 항상 들고 다니는 키스뉴.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아예 스티커를 못 떼요. 제가 손톱이 길어서. 아, 손톱이 길면 좋은 점은 가르마를 아주 쉽게 탈수 있고요. 깃발을 잘팔수 있고요. 코를 잘팔수 있고요. 가려운 데가 굉장히 시원하고요. 뜨거운 거 잡을 때도 아주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. 단점이요? 단추를 못 잠그고. 작은 단추 같은 걸못 잠그고. 귀걸이 찰때좀 불편하고. 핸드폰 할 때, 아니요. 저는 손톱 이거 붙인 지 너무 오래돼서 오히려. 아니, 근데 오타가 좀 심한 부분? 근데 오타가 좀 심하면 어떡합니까? 귀엽게 봐주십시오. 저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. 그리고 손톱을 길게 길게 쓰지 않아요. 좀 마음에 드는 손톱이 있으면 며칠 정도 쓰긴 쓰는데 그만큼 저는 손도 맨날 씻고요. 이 손톱 사이사이까지 다 닦아요, 저는. 그만큼 위생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어서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제작한 거. 제가 네일샵이나 이런 데를 갈 시간이 없어요. 그때그때 필요한 색깔 바로 전화해서 언니 요거 좀 부탁드려요 하면 언니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세요. 시럽 아이보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그거는 잘안 질리고 하다 보니까 시럽류를 좀 좋아해요. 매트한 것도 좋아하고 긴 손톱도 있고요. 아트한 그냥 손톱도 있고 제가 좀 초록색에 요즘 꽂혀서 그 초록색 하나는 썼고 이제 이거 연두색 하나가 남아있네요. 이런 걸로 이걸로 이렇게 붙이는데 절대 안 떨어져요. 네, 한국 제품이네요. 네, 이거 글루를 이렇게 어반디케이도 보그랑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어반디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데 아직까지 쓰고 있거든요. 업타이트인데 이게 저는 밝은 그런 핑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이게 어둡지도 않아요. 그냥 딱 피부에 착 달라붙는 저에게 딱 맞는 그런 누드 핑크 느낌? 이게 한번딱 발랐을 때 처음엔 좀 광이 나는데 휴지로 딱 누르면 진짜 매트하고 예뻐요. 이렇게 휴지로 눌러서 이렇게 매트하게 쓰거든요. 근데 이거 색깔 진짜 저 완전 추천. 저는 이거 다 쓰면 그냥 계속 쟁여둘 거예요. 아, 평상시에는 화장을 안 해요.
제가 이번 달만 해도 화장을 그냥 거의 며칠 빼고 계속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피부가 너무 지치고 하다 보니까 화장을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. 눈썹도 안 그리고 그냥 자연인 느낌으로 다녀요. 제가 일을 할땐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냥 좀 되게 추리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. 막 옷을 막 이렇게 샀어요. 막, 아, 뭐, 어디 놀러 가서 이런 거 입으면 좋겠다는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. 그 Y 프로젝트 그 무슨 검은색 가디건 있거든요? 그것도 막, 아, 어디서 입어야겠다, 어디 입어야겠다 했는데 입을 데 없어서 방송에서 입었습니다. 네. 아, 이거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립밤. 입술 메마른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항상 들고 다녀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잘 잃어버려요. 그래서 아예 한 통을 사놓습니다, 집에. 제가 틴트 같은 걸 원래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거가 되게 묽으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자기 입술 색처럼 딱 되더라고요, 틴트가. 저는 한 번만 슥슥 하는 정도로 하면은 딱 자연스럽고 너무 이뻐서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. 아,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들고 다니는 제 개인 액세서리. 아, 이거, 근데 이거 적은 편이에요. 원래 엄청 많았는데 다 녹슬거나 막 잊어버리거나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요 근래에 끼는 반지들. 늘상 항상 끼고 다니는 아이템이 있어요. 그건 바로 은가락지. 제가 가락지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이거 스와로브스키 그거 블링블링한 되게 좀 이런 건데 가운데 껴주면 진짜 이뻐요. 이거 너무 이뻐요. 이거 다 스와로브스키인데 다 너무 이뻐요. 제가 완전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버는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고 그리고 골드는 제일 많이 끼고 다니는 게제 팬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어요. 루이비통 반지인데 보그 그거 촬영할 때도 이거 끼고 촬영을 했어요. 촬영할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 끼고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반지예요. 이거 이제 또 금가락지. 평소에 제일 많이 끼고 다니는 게이 금가락지예요. 제가 목걸이가 항상 금, 그 H 그 목걸이를 항상 차고 다녀서 거기에 색깔 맞추느라고 이제 이거를 항상 낍니다. 그래서 요 정도? 아, 이두개 너무 고민인데? 향수랑 지갑. 아, 그 돈이 있어야 되죠? 돈이 있어야죠? 아, 그러네요. 이렇게 세 개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? 제 가방을 뭔가 저의 알몸을 보여드리는 느낌이긴 했어요. 근데 하여튼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마이보그 화사였습니다. 안녕!